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이천 안흥동에 위치한 이천 롯데캐슬 센트럴 페라즈 스카이 현장입니다. 총 801세대 구성으로 안흥동 롯데타운과 빠르고 편리한 직주근접, 초중고 인접의 학세권, 힐링라이프와 생활편의의 슬세권까지 갖춘 이천 롯데캐슬 센트럴 페라즈 스카이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롯데캐슬은 3차라고 하는데요. 기존 1차, 2차 뒤에 롯데캐슬 3차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영상 왼쪽에 높은 건물이 1차, 2차가 되겠고요. 바로 뒤에 이번 3차가 공사 중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하 6층부터 49층까지로 지어지고 입주 시기는 2027년 9월 예정입니다. 이천시를 크게 권역별로 나눠보게 되면요, 먼저 롯데캐슬이 위치한 안흥동이 포함된 증포 안흥 권역이 있습니다. 지금 중리지구도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활성화되려면 한참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다음 SK하이닉스가 위치한 부발 권역도 현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개발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천과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마장 권역까지 이렇게 세 권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롯데캐슬 주변만 보게 되면요, 현재 이천은 이천 터미널 위주로 CGV나 로데오 거리 등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전통적으로 이천시라고 하면 이천 터미널 주변이 가장 인프라가 활성화된 곳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옆으로 안흥동이 새롭게 도심 지역으로 활성화되는 지역입니다. 영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롯데캐슬이 포함한 안흥동 지역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 건물로 높은 건물들이 즐비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천시에서도 매우 상징적인 도심 지역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터미널 주변의 모든 인프라들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인근으로 초, 중, 고 모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업 인프라를 포함해서 학교와 공공 인프라들까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매우 큰 장점이 있는 롯데캐슬입니다. 롯데캐슬 인근으로 약 2km 정도의 이천역이 위치해 있고요. 이곳은 지금 경강선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역뿐만 아니라 이천시에는 부발역도 있기 때문에 경강선 두 개의 역이 이천시에 운영 중이고요. 경강선을 연계해서 강남역까지는 1시간 거리에 도착이 가능합니다. 또 주변으로 영동고속도로, 제2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제2순환고속도로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더 교통이 다양하게 생길 수 있는 미래 호재까지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자리 또한 SK하이닉스, 대기업이 운영하는 물류센터, 그리고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이렇게 탄탄한 기업들이 운영 중이기 때문에 교통 또한 이천과 부발 GTX-D가 발표가 되었고요. 부발 평택선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일자리를 바탕으로 교통호재까지 계속될 이천시가 되겠고요. 그 안에 상징적인 도심 안흥동에 롯데캐슬 3차가 위치하게 됩니다. 분양가는 6억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발코니 확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확장비를 포함하게 되면 7억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가격이 매우 비싸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안흥동의 초기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분양가를 보게 되면 분양가는 계속해서 지금 상승 중입니다. 빌리브 어바인 시티가 분양했을 때도 2천에서 5억이 넘어간다? 굉장히 비싸단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리브 어바인 시티는 분양이 다 완료가 된 상황이고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부 센트럴빌이 분양할 때는 6억이 넘었기 때문에 6억을 누가 여길 분양받느냐 이런 말도 있었지만 모두 다 분양이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롯데 3차가 7억대가 돼가는 건데 가장 마지막 단계에 가게 되면 분양가는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롯데캐슬 3차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분양가로 바뀌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분양가가 납득이 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기업들의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인구 상승이 예견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 교통호재들도 계속해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들은 충분히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안흥동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으로 이천에서도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롯데캐슬이라는 브랜드타운과 또 주상복합의 고층 건물 지역이라는 자부심까지 더해져서 충분한 주택 수요와 함께 안흥동 지역으로 인구 유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입주까지 3년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부동산 시장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입주 후에는 이천시의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고,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분양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미래의 가치 상승까지 염두에 둔다면 롯데캐슬 3차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롯데캐슬 3차의 견본주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4C 타입의 견본주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오른쪽으로는 팬트리가 있어서 자전거나 유모차나 뭐 킥보드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현관 팬트리의 장점이 또 있고요. 팬트리 안에는 환기를 위한 창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왼쪽으로는 일반적인 신발장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관 중문은 슬라이딩식이 아니고 여닫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복도 화장실이 있는데요. 깔끔하고 일반적인 화장실이고요. 작은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방 보시는데요. 방이 그래도 넓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침대와 함께 넓은 책상까지도 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복도에 또 하나의 팬트리가 있는데요. 이 정도 팬트리 크기면 웬만한 짐들 많이 보관이 가능할 것 같고요. 팬트리 공간이 넓다는 거는 그만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팬트리 공간 장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작은 방인데 적당한 크기의 붙박이장이 유상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음 거실로 가보는데요. 자, 거실이 이 정도면 굉장히 넓은 편인데요. 주방과 또 이어지기 때문에 개방감 나오고요. 주방은 심플한 크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주방 안쪽으로 또 팬트리가 있습니다. 주방 바로 옆에 팬트리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 있어서는 이보다 좋을 수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살림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보관해야 될 게 많잖아요. 특히 주방 옆에 있는 팬트리라면 여러 짐들을 보관하기 훨씬 더 용이하죠. 식자재 보관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창문이 있기 때문에 환기까지 할 수 있는 주부님들이 특히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방 맞은편으로는 세탁실도 작은 편은 아니에요. 층고도 높고요. 그럼 안방으로 가볼 텐데요. 안방도 작은 편이 아닙니다. 넓은 공간으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베란다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크기의 베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안방 맞은편으로 팬트리 공간과 화장실 위치하는데요. 파우더룸을 지나서 안방 화장실, 샤워부스와 세면대, 변기, 변기 옆에 청소를 할 수 있는 호스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 팬트리입니다. 팬트리가 이 정도면 뭐 크다고 할 수도 없지만 작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딱 적당한 크기의 팬트리라고 보면 되겠고, 자, 현관 팬트리, 그리고 복도 팬트리, 그리고 안방 팬트리까지 롯데캐슬은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팬트리 공간이 많기 때문에 가족이 많아도, 그리고 내가 짐이 많아도 보관이 용이하게끔 팬트리 공간이 잘 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하우스까지 봤는데요. 또 하나의 롯데캐슬만의 특징과 계약 조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안흥동 지역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상층 일부에는 모두 다 상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롯데 1차에는 지금 롯데마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트도 걸어서 갈 수 있고요. 롯데뿐만이 아니고 옆으로 빌리브 어바인시티, 동부 센트레빌, 서희, 그리고 또 뒤로 주상복합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상복합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많은 인프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상복합이 모여있는 안흥동 같은 경우 상권 하나만큼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가장 좋아질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분양가가 비싸다라고 하더라도 다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 분양가 또한 미래 가치를 봤을 때 롯데 3차를 지금 선택을 해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계약 조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금 10%에서 이제 5%만 계약금을 내게 되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게 됩니다. 입주도 좀 긴 편이죠. 충분히 그 안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또한 있는 겁니다. 모델하우스 예약부터 다양한 정보들까지 위에 있는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전화하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네이버 폼으로 고객 등록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으니까요.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롯데캐슬의 장점부터 분양가, 견본주택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알아봤고요. 관심 있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롯데캐슬 센트럴 페라즈 스카이였습니다.